이번 전시는 국립민속박물관과 저희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의 공동기획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저희 박물관의 정체성에 한옥이라는 테마가 있다 보니까요. 저희 고민하는 게 한옥 안에 어떠한 요소의 전시물이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목가구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목가구는 한옥의 가축 요소로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또 한옥과 조형적으로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예술 작품들이었어요. 그래서 목가구, 전통 목가구를 저희 한옥의 배경으로 한옥의 테마와 어울리는 방식으로 전시를 하자라는 기획 취지가 있었고요. 전시 기간은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자연 친화적인 삶의 방식을 선주들이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자연 친화적인 삶으로 대변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한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옥 속에 또 한옥과 불가분의 요소로서 목가구가 있는 것 같아요.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에 한옥이 있다면 또 한옥과 사람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에 또 목가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삶과 예술, 그리고 일상이 이상까지도 연결되는 하나의 접점으로서 목가구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옥과 목가구의 연결고리를 테마로 전시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저희 상설 전시실에 한옥 재현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서 실제 사랑방의 그 가축 요소 일체의 가구들을 다 전시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구와 함께 소품들 함께 해서 그 공간을 좀더 생생하게 재현해서 전달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요. 그 이외에도 그 특정 소재들, 예를 들면 먹감나무 소재의 가구들을 좀 모아서 소재의 특성을 좀 살리는 코너도 있고, 그 이외에는 그뭐 대청이나 뭐 부엌 가구, 실용 가구들을 좀 보여주기도 하는 2부, 또 3부는 안방 가구로 구성을 해서요. 전체적으로 한옥 공간 안에 각각의 요소로서의 목가구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부는 올곧은 정신과 격조를 담다. 네, 사랑방 가구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사랑방 가구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선비가 기거하는 공간으로 사실은 이분들이 그 종교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념들을 상징물로서 목가구를 배치한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실용적인 목적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상징물로서의 목가구이기 때문에 내적 규율들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간결한 구조 아니면 나무의 목리를 살리는 조형미 이런 것들 그리고 이들의 그 정신 세계를 드러내는 하나의 장르로서 책장을 또 꼽았습니다. 대청 공간에는 책장만 전시를 하는데요. 특히 시문이 조각이 되어 있는 두보이시가 조각이 되어 있는 책장을 보자면 좀 독특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옥에도 뭐 편액이라든지 주련처럼 건축물에다가 조각을 시문들을 조각하는 예가 있는데요. 그러한 공통 요소로도 보이거든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어떤 글귀들을 책장이라는 실용 도구 안에 또 표면에 새긴다는 재미있는 요소들도 보여줄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먹감나무 같은 경우에도 문갑이라든지 책장 아니면 다양한 요소로서 소재로서의 사랑방 가구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대청과 부엌 가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그 대표하는 가구라고 할수 있는 반다지나 소화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색이 뚜렷하게 드러나요. 그런 요소가 오히려 더 자유롭게 자유로운 미감으로서 드러내는 하나의 조건이 된것 같고, 그래서 그두 가지 가구의 경우는 한국적인 가구다라고 꼽히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더 중요한 요소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청에 주로 등장하는 반다지를 이제 지역별로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고 또 소반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심형식 그 인간문화재 창호 앞에다가 이제
들어왔는데요. 그 뒷면이 자연광이거든요. 자연광 앞에 소반을 현대 소반 재해석된 작품과 함께 배치하면서 신구의 조화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부의 경우에는 안방이에요. 그래서 사랑방의 경우보다는 조금 더 화사하고 아늑하고 좀더 장식적인 면모가 보여지지만 역시 장롱 같은 이제 안방 대표 가구를 본다면 비레미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구와 함께 영상을 좀 제작해 봤어요. 그래서 영상 중에서도 한옥 사진, 또 한옥 사진 중에서도 한옥의 벽 사진을 찍으시는 그 작가분의 작품을 목가구와 함께 섞어서 제작을 했는데요. 그 면밀의 선과 면의 교차점들이 어떻게 목가구와 한옥의 교집합이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 만한 영상을 안방에는 전시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봐주시면 재밌는 요소가 될것 같아요. 한옥과 목가구의 교집합, 연결고리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그 기존의 상설 공간에 더 쉬운 공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목 공구가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대목 공구라고 하면 이제 한옥을 짓는 도구들을 전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는 소목 공구를 저희가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도구가 이 박물관에서 가장 눈에 띄고 감동적이다. 왜냐면 결과물이 아니고 인간의 그 손때가 묻은 과정이 보여주는 그 유일한 전시품이 아닌가. 근데 대목과 소목을 동시에 보여드리는 작업은 좀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프로세스는 좀 유사점이 있지만 그 규모나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대패도 한 5cm 정도 사이즈 대패가 있거든요. 그런 비슷하지만 다른 차이점을 보실 만한 또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소목공구 같은 경우에는 조화신 인간문화재 전수 조교 분이 스승 강대규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유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목장인들한테는 그 의발을 전수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본인도 이제 유물로 생각하시는 건데 최초로 이제 전시 공개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손때 라고 한다면은 가구에도 느껴지고 또그 도구 그 과정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비교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은평역사 한옥 박물관은 2014년도 10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고립 박물관은 흔하지 않죠. 이제 좀 많이 생겨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구라는 그 작은 지역의 정체성, 역사, 문화를 보존하고 소개하고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저희 박물관은 은평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상설 전시실이 있고 또 이제 새로 만들어진 역사라고 할수 있는 한옥을 그 2층 한옥 전시실, 상설 전시실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은평 역사라고 한다면 지역의 지명 유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뉴타운 개발되면서 이제 발굴 유물들이 나왔는데요. 그 발굴 유물들을 소개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산을 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찰이 많아서 인근의 사찰에서 나왔던 유적들, 유물들 소개하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옥 전시실에는 이제 북촌에 지금도 있는 이제 민영기 가옥을 재현해서 사랑방과 대청의 일부를 보실 수가 있고 그 밖에도 한옥의 제작 과정 또 과학성 어떤 자연 친화성들의 요소들을 보여드리는 전시가 상설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획 전시실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1년에 한 3~4차례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역에 새롭게 조망되어야 될 전통들 예를 들면 이말산에는 그
그 궁녀나 내시들의 집단 무덤으로 정되어 있어요. 그런 작은 문화적인 어떤 그 지점들을 저희가 서로 조망을 해서 발굴하는 역할들을 지역 구립 박물관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그 교육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30개 가까운 많은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성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옥 주제로 전문 강좌, 문화재청의 문화재 위원급들이 포진되어 있는 한옥 이론 강좌를 마련하고 있고 목공을 실습을 해보실 수 있는 강좌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그 인간문화재급의 강사 선생님이 오셔서 사방탁자 이런 것들 서한 직접 만들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강좌 비싸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실제 구입하시려면 그보다 10배 정도 더 들어가는 거고 그 만들어 놓으시면 대를 이어서도 소장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문화재 만드신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문화적인 체험이 자신의 삶과 연결되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